네, 여기는 신대방역 근처라고 해야 되나? 1km는 안 걸릴 것 같아요. 근처에 있는 지상층 원룸이고요. 지상층이고 가격을 원래 여기가 500에 45 이랬어요. 좀 비쌌죠?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오고 그 뒤로 안 왔었거든요. 근데 가격을 좀 이번에 많이 조금 다운시켜서 500에 35만원, 1000에 30만원, 관리비 따로 이렇게까지 조절했습니다. 여기에 특징은 관리비가 5만원밖에 되지 않고요. 전기만 따로인데 난방이 전기 난방입니다. 그러니까 뭐 가스비는 아예 들 수가 없죠. 난방이 전기 난방이기 때문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별도, 그러니까 다른, 그러니까 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500에 35, 그리고 1000에 30으로 지상층 반지하면 뭐 크게 막 메리트가 있진 않지만요. 지상층이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뭐큰 골목도 작은 골목은 없고요. 뭐큰 골목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. 창문도 있고 일단 크기를 재보면 3m 25. 3m 25에 3m 거의 30 되네요. 여기 이 세탁기 튀어나온 데부터 벽까지는 3m 30 정도가 되네요. 사실 이 정도 방이 고시원보다는 한두 배는 큰데요. 원룸 치고 방이 엄청 크다 그거는 아니에요. 근데 지상층에 1000에 30으로 관리비 따로는 아주 괜찮습니다. 보통이 이 정도가 500에 40 정도가 훨씬 많을 거예요. 사실 500에 45는 좀 너무 비싸고, 500에 45이 정도가 굉장히 많을 거고 있으면, 근데 500에 35로는 많이 있진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를 조금씩 다운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는 반대라서 전세 구하는 분들은 되게 방 구하기가 어렵고, 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존에 살던 월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은 옷장 하나와 보통 수납장, 책상하고 침대 여기 지금 못 주무셨죠, 절대로. 냉장고 절반 정도입니다. 냉장고가 들어가지 못하고 냉장고 절반 정도. 그래서 냉장고는 딱 이쪽에 있네요. 그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고, 1000에 30으로는 저는 아주 추천합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. 요 방에 이제 평수는 제가 자막으로 계단해서 한번 넣어볼게요. 여기까지.